한국에 오랜만에 방문하시는 한인들이시라면 어디서 자야 할까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의 구석구석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숙박시설 두 가지를 비교해드립니다. 남한 인구의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2010년과 11년은 한국 방문의 해로 1천만 명 방문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석구석 여행에서 먼저 들려본 숙박시설은 바로 한국식 전통 숙박시설 낙고제인데요. 서울 가회동에 위치한 낙고제는 130년 역사를 가진 옛 진단학회 한옥의 원형을 살리면서 현대생활과 조화되도록 만든 곳으로 숙박, 전통음식, 음악, 춤 등의 풍류문화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곳입니다. 옛것의 기본 골격만 유지하고 기와 담장, 정자, 연못, 장독대 등은 전통의 멋을 살려 새롭게 건축된 전통 양식의 고가입니다. 네, 이거 정자 바람이 아주 시원한데요. 이곳에서는 저녁마다 이 전통 공연이나 각종 행사들이 아주 작게 손님들을 위해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낙고제는 한국 전통문화 전반을 체험하고자 하는 내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가회동에 문을 연 낙고제는 2009년 안동 하회마을에 또 한 채의 낙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인 기준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를 포함해 약 20만 원대의 비교적 높은 가격이지만 작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로 1년 내내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현대적인 숙박시설로 이동해보실까요? Best Night in Korea. 바로 이것이 베네키아 호텔의 약자라고 하죠. 조금 아까는 낙고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적인 숙박시설인 정부가 운영하는 베네키아 호텔 체인 소개해드리죠. 네, 서울의 구석구석이 궁금하시다고요? visitkorea.or.kr을 방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가회동의 낙고제에서 LA18 Prime News 최지민입니다.